라이노 모델을 유니티에 넣는 거를 먼저 연습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상자를 만들어 주시고, 상자를 이제 저장하실 때 이제 상자를 선택하시고, 파일에서 선택된 개체 내보내기를 하시면 이제 저장하실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하신 게 확장자를 3DS로 저장하셔야 돼요. 3DS. 간단하게 원하는 날짜로 저장을 하고,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유니티의 리소스를 줄이기 위해서 체크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체크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이 다각형 메쉬 옵션도 최대한 적게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라이노는 여기서 끝났고요. 이제 여기에 모델을 가져올 건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끄집어내서 넣으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끄집어서 넣기만 하면 되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도 이 모델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쭈루룩 여러 개가 뜨는데, 제일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메쉬 컴프레션이라고, 이게 압축률을 정하는 건데, 이거를 오프해서 한 로우 정도로, 이게 높을수록 더 압축이 되는 건데, 너무 압축하게 되면 모델이 다 깨져서 로우 정도로만 압축하시고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 저희 유니티는 씬이라고 하는데, 씬에다가 올려주려면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시면 여기 에셋은 창고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창고에 있는 걸 꺼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모델을 올리실 때는 이게 좌표가 딴 데로 이렇게 다딴 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000으로 맞춰줘서 작업하기 편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라이노 모델이 임포트하는 건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밖에서 가져온 모델에 이게 유니티에서 뭐 물리 법칙을 주고 싶다. 예를 들어 플레이어가 부딪혔을 때 충돌 판정이 되게 하려면 여기 Added Component에서 Collider라는 기능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Mesh Collider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그냥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 여기에 또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이 라이노에서 가져온 마테리얼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쓰면 되지만, 예를 들어 또 마테리얼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크리에이트 마테리얼을 생성을 해주시고, 여기서 원하는 색깔을 넣어 주신 다음에 이거를 끄집어서 넣어주시면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면 이제 모델 넣는 거에 간단한 설명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